당신이 흡연할 때 누군가 간접 흡연을 한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살인 행위. 간접 흡연이라는 것은 결국 흡연자의 연기를 비흡연자가 마시게 되는 건데요. 양만 약간 적을 뿐이지 노출은 똑같은 것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흡연자도 간접 흡연을 통해 가지고 폐암도 걸릴 수 있고 다른 여러 종류의 암도 걸릴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심장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간접 흡연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심장 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간접 흡연의 피해 얼마나 심각할까? 아빠가 한갑 흡연할 때마다 아이는 3개비만큼 흡연한다. 요즘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 같이 피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조용히 혼자 피겠다고 밖에 나가서 베란다에서 피거나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러더라도 베란다 공기가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출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아예 집 밖에 나가서 피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라도 이 사람의 몸에 옷이나 머리카락 이런 데 다 담배 연기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아이를 안아주거나 그러면은 아이가 호흡을 통해 가지고 발암 물질이나 그 독성 물질들이 애가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험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아빠가 흡연자인 다섯 가정과 비흡연자인 다섯 가정을 선정. 아이와 엄마의 모발 속 니코틴과 소변 속 발암 물질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축소해서 먹으면 안 돼. 흡연자 가정 아이들의 평균 연령은 4.4세. 다섯 가정의 아빠들 모두 가족 앞에선 흡연하지 않고 집 밖, 베란다, 화장실에서만 흡연하고 있는 상태. 오빠가 좋아. 이제 애들이 이뻐한다고 이제 뽀뽀를 해주거나 이럴 때가 있어. 근데 그때 담배 냄새가 이제 제대로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땐 진짜 너무 싫어요. 저 이쁜 아기한테. 애기 이렇게 만지고 얘기할 때 옆에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간접 흡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비흡연자 가정 아이들의 평균 연령은 3.6세. 이들의 경우 가정 내에서 간접 흡연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상태. 저희는 우선은 흡연을 가족들이 안 하니까 좀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담배 연기에 노출될 일이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저희는 아주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열 가정의 모발 속 니코틴의 농도와 소변 속 발암 물질을 정밀하게 측정해 볼 차례. 정확히 나오겠죠, 이제. 결과는 과연 어떨까? 아기한테서 이렇게 나올지 몰랐는데 많이 나왔네요. 어? 갑자기 확 걱정이 되는데요. 발암 물질. 엄마하고 아이가 똑같아요. 예. 세상에. 똑같이 노출됐다는 얘기죠. 충격적인 결과, 니코틴의 평균 수치는 흡연자 가족이 비흡연자 가족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옆에 있었던 이유만으로 5배. 폐암의 원인이 되는 발암 물질 역시 흡연자 가족이 9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네, 발암 물질 9배입니다. 세상에. 이거요? 보자, 태연이 보자. 엄마가 나오고 태연이가 나왔고. 근데 태연이, 저는 제가 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태연이가 이렇게 아이가 수치가 많이 진짜. 나오는 줄. 그러게요. 아이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엄마보다 아이를 더 사랑한다. 아이하고만 뽀뽀하는 거야. 니코틴 수치가. 이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야? 간접 흡연으로도 이렇게 모발에서 니코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이한테 더 많이 났죠? 심각한데 그러면? 원래 발암 물질은 안 나오는 게 정상이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비흡연자 중 유독 한 가정에서만 니코틴과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 저희가 집에 이렇게 화장실에서 그 저희 건물에서 다른 사람이 피는 그 담배 연기가 여기 화장실에서 지금 자꾸 넘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만으로 이렇게. 와. 그것도 무서워. 너무 충격인데요. 이렇게 아이 앞에서 흡연하지 않더라도 만약 아버지가 한갑에 담배를 피운다면 아이는 하루 평균 3개비 이상의 니코틴 양을 섭취하고 있는 것.
또한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한 205가정의 모발 속 니코틴 농도를 살펴봤더니 아빠가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도 엄마와 아이 모두 비흡연자의 2배 이상 니코틴이 검출. 집안에서 흡연하는 것 못지않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접 흡연의 피해는 가정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꺼버리고 싶잖아. 뺏어가지고. 예. 매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죠, 일단. 진짜 제일 싫어요. 진짜 신고해보고 싶고요. 아우, 지금 주먹 부서나가, 진짜. 아, 괴로워요, 비흡연자들은. 이리 와봐. 실제 금연인 직장에 다니는 비흡연자와 흡연이 자유로운 직장에 다니는 비흡연자의 모발 니코틴 농도 비교해봤더니 흡연이 자유로운 직장에 다니는 비흡연자들에게서 3배 정도 높은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됐다. 이처럼 당신의 흡연은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가족, 나아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자. 이거 잘 나가는 거다. 이거 끝나가야 돼. 2010년 힘차게 금연을 결심한 당신. 또 한 번 착심 3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면 고 이주일 씨가 남기신 진심 어린 충고를 마음에 새겨보는 건 어떨까? 흡연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국민 여러분, 담배 그만이에요. 네. 이 말이 있더라고요. 금연은 셀프가 아니라 헬프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 전문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고 뭐 약품이나 또 보조기기를 사용해야만 금연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인데 오늘 그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지금 이분들 표정 아주 심각해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금연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도와드릴 금연을 도와주는 그 약품들, 뭐 보조 용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뭐 껌 패치 이런 거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금연 보조제에는 그 니코틴 대체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니코틴을 공급해 줌으로써 금단 증상을 줄여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니코틴 패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몸에 붙이는 겁니다.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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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규 씨 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나 붙여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한 장을 붙여주시면 이렇게 하면 피부를 통해 가지고 니코틴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니코틴이 중독이 돼 있는데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서 금단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불안, 초조, 짜증이 생기는데 이걸 붙이면 니코틴이 공급이 되면서 그런 그 금단 증상이 줄어들고 좀 불안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 패치로 인한 이런 걸 사용하면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성공률이 약 2배 정도 높아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니코틴 패치 사용하면 좀 어지럽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네. 어느 약이든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속이 메스껍기도 하고 네. 또 그 붙이면 또 그 피부가 막 가려움증이 생길 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연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일시적인 참고 거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나 물어볼게. 네. 이걸 붙이고요. 네. 네. 담배 피우면 어떻게 돼요? 물론 피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니코틴 패치를 붙이면 니코틴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흡연자가 담배 생각이 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흡연량만큼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니코틴은 그 이게 독성 발암물질이 아니에요. 이건 발암 성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건 깨끗한 니코틴만 들어있기 때문에 담배 피는 것만큼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약간 피는 거 물론 이제 피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